범보수가 200석 이상을 가졌던 선거도 있었는데 네. 범진보는 그러면 안 되냐. 그런 희망을 가지면 안 되냐. 저는 하여튼 범진보 180, 민생당까지 다 합쳐가지고 비례를 받는 경우에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. 비례대표를 다 포함해서 300석 중에서 범진보가 180석을 넘기고 정의당이 180석을 합치면 넘기는 그 경계선에 서게 되는 그런 게 되면 제일 좋지 않나? 희망사항입니다만. 예. 무슨 뜻인지 시청자 여러분 아시죠? 예. 조 변호사가 진행해요. 예. 알릴레오 오늘 방송. 민주당이 비례 포함해서 180석 얻을 거다라고 말한 적 전혀 없고요. 범진보는 민주당, 더불어시민당, 열린민주당, 정의당, 민생당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. 예. 미국 의회가 코로나19 때문에 나흘 만에 천문학적 규모 예산을 만든 반면 우리 국회는 그런 거 못하잖아요. 지금. 그래서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무작정 반대만을 일삼고 국회를 마비시켰던 이 정당의 의석이 줄었으면 좋겠다라고 예.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. 예. 범진보는 이 국가위기 극복을 위해서 최대한 의석을 가져보자라는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 오만이고 네. 무엇이 폭주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. 범보수가 200석 이상을 가졌던 선거도 있었는데 네. 범진보는 그러면 안 되냐. 그런 희망을 가지면 안 되냐.